기어타임즈. 네, 픽업 하나 달려 있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독특한 감성의 기타가 나왔습니다. 심한데? 네, 맥펜에서 네. 아주 또 이번에 충격적인 네. 조합을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일단 뭐가 없죠? 어, 뭐가 많이 없는데? 이런 느낌이 네. 들 겁니다. 자, 이게 뭐가 없냐면은 어, 일단 굉장히 없네요. 넥 픽업이 없고요. 예. 그리고 픽가드도 반토막이 나 있죠. 어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브릿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하프 픽가드 컷 브릿지. 예, 예. 네, 그리고 픽업은 하나. 그리고 그 픽업이 뭐냐? P90입니다. 자, 이 P90에 저희가 뭐 소파 픽업도 있고 이제 독이어 픽업도 있고 막 이런데 네. 깔끔하게 P90 하나가 딱 들어가 있고요. 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번에 이 노벤타 시리즈가 나오면서 3대의 기타가 이런 형식으로 출시됩니다.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게 텔레만 한 대가 붙어 나오는 거고 네. 이 3대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텔레에는 브릿지에 하나. 네, 하나가 붙어서 $999.99. 다 9로 맞췄구나. 노벤타가 네. 91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벤타 스트라토캐스터가 $1099.99. 하하. 이거는 픽업이 두 개입니다. 아, 그래. 그다음에 노벤타 재즈마스터가 있어요. 네. $1199.99. 이거는 픽업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조합으로 네. 아주 독특한 감성으로 나왔어요. 스트라토에 세 개가 박혀서 좀 답답할 것 같긴 하고요. 재즈에는 세 개 박히면 괜찮을 것 같고. 네. 컬러는 어떻게 되냐? 이 노벤타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이플 지판? 메이플 지판 하나만 네. 지금 나오고요. 컬러는 빈티지 블론드. 이거? 피에스타 레드. 아, 빨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투 컬러 선버스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독특하게 통넥이 아니라 이거네요. 넥이 올라왔네요. 저 프레트보드가. 네, 프레트보드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노벤타 시리즈를 봤는데 이 노벤타의 노벤타가 무슨 뜻이냐? 네. 스페인어로 90이라는 뜻입니다. 90. 90. 네, 90. 네. 스페인어로 이제 우노 뭐지? 트레. 뭐 아니 둘이 뭐더라? 우노 두 뭐 트레 꽈트로 뭐 싱 뭐 그렇게 뭐. 그지. 예전에 스페인 여행 갈 때 아주 간단하게 10까지 어떻게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네요. 네. 노벤타 네, 90입니다. 90. 90까지 외웠을 리가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거 저희가 아까 뭐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 이제 나온 얘기인데 P90이 애초에 왜 P90인지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냥 뭐 싱글, 험버커, P90 그냥 이렇게 픽업 이름 부르듯이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왜 노벨 그 뭐야 에어노튼이 왜 에어노튼이냐 예. 트루벨벳이 왜 트루벨벳이냐 트루벨벳이네. 이런 건 안 궁금해하는데 왠지 P90은 워낙에 초창기 때 픽업이고 40년대다 보니까 그게 뭔가 뭐 프로젝트 네임이라는 얘기도 어디서 들은 적이 있고 뭐 P자가 들어가는 인션이 들어가는 그 뭐 만든 기술자의 이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검증된 그 오피셜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건 뭐 전해드리고 싶어도 정보가 좀 부족한데 혹시나 P90 P90의 그 네이밍 유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노벤타 P90의 그 첫 번째 모델로 노벤타 텔레캐스터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162만 9천 원에 출시가 되어 있네요. 노벤타 스트라토캐스터는 178만 9천 원이고요. 자, 메이드 인 멕시코고 전장은 98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60년대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네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이고요.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2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플이 올라갔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1 미디엄 점퍼 프렛에 팬더의 노벤타 싱글 코일 픽업, 네, P90 하나 들어가 있죠. 마스터 볼륨에 마스터 톤, 그리고 뭐 3웨이 픽업 셀렉터 이런 게 없죠. 없죠. 픽업이 하나니까. 네, 브릿지는 3세대 커스텀 컷오프 빈티지 네. 스타일 텔레 브릿지의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들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P90입니다.
톤을 한번 낮춰볼까요? 네. 다 들었죠? 여기서 제가 좀 세게 쳐볼게요. 중음이 좀 꽥 네, 약간 꽥 요게 피구공의 그 좀 그 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샬이고요. 달아 이게 달아 이거를 저 유저빌리 틀을 얼마를 근데 그런 게 걱정이야. 아 고민이네요. 이걸 스쿼드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가. 아, 근데 솔직히 리뷰할 때는 이거만큼 편한 게 없어요. 아 그건 그렇겠죠. 네. 리뷰 유저빌리티라고 그래갖고 아 리뷰빌리티? 리뷰빌리티 리뷰빌리티 만점. 네. 너무 좋아요. 자 듀얼리스트 그래 들어볼게요. 하나뿐이라 선생님 너무 신나셨는데 너무 좋아요. 코러스까지 한번 네. 넣어서 팬더로 해보겠습니다. 오. 시원해. 한 줌을 쳐서 들어볼게요. 볼게요. 블루스입니다. 블루스.
야, 픽업이 하나가 이렇게 신나네요. 이렇게 신나네요. 좋습니다. 피구공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어요. 네, 노벤타 싱글 코일 픽업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파워 90 드리겠습니다. 파워 90. 네. 알겠습니다. 파워 90의 약자 아닐까요? 피구공이요. 네. 단일 메뉴 최강 맛집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메뉴 하나 파는데 그게 겁나 맛있어서 네. 줄을 서서 먹는 거죠. 그런 집 아직도 있어요? 그냥 앉으면 그거 딱 주는 집 있죠 아직도. 아직도 있을걸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뭐 종로 이런 데 가면 예, 많이 있었는데 예. 앉으면 그냥 무조건 그걸로 그냥 막걸리 팍 고등어 확 던지고 인원 수대로 내놓잖아요 또 줄여서 맞아, 맞아. 시킬 수도 없어. 세 명인데 두 개 주면 마 무슨 세 개.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6 해서 총점 72점, 평균 점수는 71.5입니다. 자, 이게 사운드가 25, 24. 네, 26, 27 나왔는데 가성비 뭐 예, 뭐 가성비 뭐 그렇다 치는데 편의성이 편의성을 더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맥시멈으로 드린 거라고 네. 봐야 됩니다. 네, 나 14, 14. 20점인데 이거 편의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의성은 조금 기능에 그래도 좀 포커스를 맞추기로 해서 이렇게 드린 거지 마음 편하게 치는 게 편의성이면은 네, 이거는 뭐, 최고입니다. 네, 최고예요. 여기서 뭐 19점이고 여기서 톤노브까지 빼버리면 이제 20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총 평균은 71.5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고득점이네요. 그래. 자,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피구공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편의성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도 일반 스트랩보다는 좀 안 올라가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1.5로 일단 노벤타 텔레캐스터 시작을 해봤고요. 네. 앞으로 남은 노벤타의 스트라토캐스터와 그리고 재즈마스터가 어떤 점수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바로 스트라토캐스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